MBTI 오해와 진실, 하마, 미와 아이의 차이. 대중적으로 쉽게 접하게 된 MBTI. 재미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MBTI 특징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양한 오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MBTI 오해와 진실. 재미로 보는 사람, 그럴 수 있음. 이성향은 이렇구나, 그럴 수 있음. 넌 아이니까 친구 없겠네. 아이는 다 소심함. 그럴 수 없음. 재미로 보는 건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재미로 오자는데 왜 죽자고 달려드냐? 성기 납셨네 하는 것도 이해 안 돼. 반대로 재밌다고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 이분도 모르면서 MBTI를 즐길 자격이 없음 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음. MBTI를 특징적으로 접근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고, MBTI를 소재로 표현한 상황이 재밌는 사람이 있는 거. 하지만 유형의 특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재미로만 보는 밈을 보고 해당 성향에 대해 내가 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 당신이 알고 있는 EI와 MBTI 유형 EI의 특징은 과연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까? 1. 친구 반응은 E, 친구 없으면 I. 신학기. 걔는 친구가 벌써 3명이잖아. 당연히 이지. 처음 보는데도 먼저 말 걸고 잘 놀잖아. 당연히 이지. 아무한테나 말 잘 걸면 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 못 걸면 아이. 신학기나 회사 입사 초기. 앞으로 몇 년 동안 잘 지내야 할 동료를 구하는 목적이 내부에서 형성된다면 내향형 아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며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음. MBTI는 선호 지표로 외향형 E는 외부 세계에 적극적, 내향형 I는 내부 세계에 적극적. 에너지의 방향을 구분하는 것뿐임. 친구가 많으면 E라면 기준은 대체 뭘까? 친구 5명? 10명? E인데 절친이 10명도 없다면 E가 아닌 걸까? I인데 절친이 10명이 넘는다면 I가 아닌 걸까? 외부 세계에 적극적인 E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선호하고, 내부 세계에 적극적인 I는 깊이 있는 좁은 대인관계를 선호하지만, E와 I는 친구의 수를 결정짓지 않는다. I가 E보다 친구가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음. 넌 친구가 많아서 당연히 E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해. 그저 내 생각이나 내 공간을 훨씬 선호하고, 절친과 친구의 기준을 나눠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뿐임. 속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식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지 제3자는 절대 알 수 없음. 어떤 사람은 친구 8명이 많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 8명이 적다고 할 수 있음. 친구 많아서 좋겠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 많아서 뭐해. 나도 친한 친구는 별로 없음. 외향형 E도 친구 8명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향형 I도 친구 8명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자 선호하는 에너지 방향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친구의 수를 단정 지을 수 없음. E. 밝고 자신감 넘치면 E, 우울하고 텐션 낮으면 I. 텐션 높고 낮으면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E와 I와는 전혀 상관없음. MBTI는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임. 밝은 것을 선호하면 E일까? 우울한 것을 선호하면 I일까? 선호도로 바꿔 생각하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히포크라테스의 사기질 이론에 가깝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활기가 넘치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하는 E, 이해한 뒤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는 I. 이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음. 이런 오해로 인해 우울증 생기면 I가 되었다던가, 텐션 낮고 침울한 모습을 보이면 I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 같음. 나 요즘 우울한가 봐. INFP 나오. 요즘 우울한 ENFP임.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INTJ가 나오더라고. 자신감 떨어진 ENTJ임. 우울하거나 텐션이 낮아졌거나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선호하는 것이 바뀌지 않을 것. 3. 단체 모임 여러 개 참여하면 E, 혼자 놀면 I. 외향형 E는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다양한 관계를 선호함. 내향형 I는 내부 세계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혼자의 시간을 선호함. 가장 유명한 특징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오해라고는 할 수 없음. 하지만 외향형 E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내향형 I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함. 선호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지만 단체 모임을 이것저것 즐기는 아이도 있고, 혼자서 보내는 휴일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지만 혼자서 알차게 잘 보내. 난 혼자 놀아도 상관없어. 혼자 다니는 게 제일 편함. 재미와 취미로 우선하는 ENTP도 혼자서 잘 노는 대표적인 유형. 외향적인 활동을 좋아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E도 있다. 모임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네가 I라고? 넌 I니까 집에 있는 거 좋아하지? 쟤는 I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할 텐데 부르지 마. 쟤는 E인데 왜 맨날 혼자 놀아? I 아님? 저런 사소한 오해들이 선입견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성향을 의심하는 경우가 늘어남. 난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INFP인가 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ENFP임. 외향적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독립적인 ENFP 특징과도 잘 맞음. MBTI로 타인을 단정짓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4. 약속 취소되면 화를 내는 E, 약속 취소되길 바라는 I. 근데 이건 호감도와 인성 문제 아님? 약속 취소되길 바란다는 건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게 아닐까? 약속이 취소돼도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출하기 귀찮은 것과는 별개로 약속에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함. 약속 취소했네. 저 친구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듯. 약속 취소했네.
앞으로는 저 친구랑 약속 안 잡아야겠다. 이미 외출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된다고? 아이유형에서도 제이가 내유형이나 있는데 계획적인 제이형이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는 돌발 상황을 과연 선호할 수 있을까? 약속 취소되는 걸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알파벳 하나로 나눠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함.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취소된 거 어쩔 수 없지 라고 겸사겸사 집에서 실수는 있겠지만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하루 전에는 말해달라고 라고 생각하는 내향인들이 많을 것. 저 사람은 아이 성향이네. 제 약속은 취소해도 돼. 어차피 좋아할 듯. 이라는 선입견이 없어지길 바람. 5. 직설적이고 당당하면 2. 갈등 회피하고 불만 말 못하면 아이. 갈등 생기면 문제 제기하고 투쟁하고 돌직구 날리면 2. 갈등 회피하고 불만 있어도 말 못하면 아이. 응? 갈등의 편과 직면형은 알파벳 하나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어떤 문제인지 그 상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이지 MBTI에 따라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눈치 없으면 E, 눈치 많이 보면 I라는 말도 있는데 타인의 반응을 살피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E 성향도 있고 타인에게 전혀 관심 없고 눈치도 안 보고 직설적인 소통을 하는 I 성향도 있음. 6. 눈에 띄는 분위기 메이커 E, 방구석 페인, 소심한 찐따 I. 응? 대체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임? 특히 작품의 캐릭터를 분석할 때 극단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 친구 있으면 E, 사랑스러우면 E, 활기차고 발랄하면 E, 취미생활 많으면 E 등등. 아이는 친구도 없고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6개의 유형들은 흑백논리로 분류할 수 없음. 대부분 평범하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임. 16개 유형 중 절반이 아이인데 E는 분위기 메이커, I는 소심한 찐따로 나눌 수 있을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흡수돼버린 것 같음. 저 캐릭터는 소심하지도 않고 친구도 많잖아. 당연히 E지. 행동 하나하나가 적극적이고 자랑스럽잖아. 아이일 수가 없음. 저런 사소한 오해들이 쌓여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함. 외향형도 소심할 수 있고 내향형도 대범할 수 있음. MBTI의 E와 I의 차이는 그저 에너지 방향이 다른 것뿐. MBTI는 어떤 것을 좀 더 편하게 느끼는지 자기검사식 선호도 지표인 오른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 오른손을 다쳤다면 왼손으로 밥을 먹을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 선호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처리하기도 한다. 평소 계획적인 생활이 불편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도 여행 갈 때는 시간별로 세세하게 계획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여행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선호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로 분류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음. 특히 선호 지표인 MBTI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선입견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MBTI는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상대가 어떤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하고 좋은 지표임. 인간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사용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